안녕하세요 여러분, 밤비거리입니다. 오늘은 밤비거리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궁금해해주셨고 리뷰 요청 댓글로 정말 많이 남겨주셨던 에뛰드하우스의 퍼스널 컬러 팔레트, 아이섀도우, 립 팔레트, 그리고 컨투어링 팔레트까지 모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직접 샀고 에뛰드하우스 인터넷몰에서 사서 이렇게 영수증도 받았고요. 제가 정말 10몇만원치를 사면서, 사실 저는 제가 웜톤인 것 같아서 웜톤만 사려고 하다가 쿨톤이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모두 사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에뛰드 퍼스널 컬러 아이섀도우 팔레트부터 오늘 한번 리뷰해보려고 해요. 궁금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그러면 팔레트를 조금 열어볼까요? 뚜쭈쭈쭈쭈쭈 짜잔, 이렇게 해서 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웜톤 팔레트고요. 쿨톤 팔레트는 열어보면 쭈쭈쭈쭈쭈쭈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사실 이걸 제가 V앱에서 리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반응이 쿨톤 팔레트보다 웜톤 팔레트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면 사실 쿨톤 팔레트는 약간 핑크빛이 조금 주를 이루는데요. 웜톤 팔레트는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조금 어떤 컬러를 선택하냐는 취향 차이겠지만 이쪽이 이제 웜톤 팔레트, 이쪽이 이제 쿨톤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웜톤으로 반을 메이크업하고 쿨톤으로 반을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도 좋아하는 컬러톤인 웜톤 팔레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웜톤 퍼스널 컬러 팔레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4, 5, 20개의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는 3만 몇천 원이었는데 2만 8천 원까지 할인한다고 하니까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팔레트에서 아쉬웠던 점은 가루 날림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으로 비벼도 가루가 막 이렇게 살짝 날아다니고요. 이렇게 손가락에 보셔도 약간 뭔가 밀착력이 살짝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손등에 바르면은 이런 느낌으로 펼쳐지는데요. 사실 펄이 조금 고급스러운 편은 아니고 살짝 조금 자글자글한 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몇 번 컬러 궁금하세요? 라고 했을 때 좀 궁금하다는 컬러가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손으로 바른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손등에 한번 몇 번 발라볼게요,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 얘도 많이 예쁠 거라고 궁금해 하셨는데 얘도 이제 한번 비벼서 뭔가 펄 입자가 조금 더 두껍게 펴진다고 해야 되나? 얇게 펴지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컬러 자체는 굉장히 예뻐요. 예를 들어 얘도 한번 발색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색이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던 게 언니 보이는 것과 발색하는 게 좀 다른데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컬러가 발색이 됐죠. 근데 얘 지금 약간 브라운 톤 같은데 사실 이렇게 발랐을 때는 핑크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컬러가 사실 손등에 발색했을 때 그대로 연출이 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 가루 날림을 보기 위해서 이런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많이 떨어지죠, 지금 이 주변에. 이게 브러쉬로 이렇게만 했는데 물론 지금 팔레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가루 날림이 꽤 있는 편이에요. 이쪽 손등에도 다시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막 가루가 앞에서 날아다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영상에는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발색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지금 이 컬러를 했잖아요, 그쵸? 보이는 것보다 발색했을 때 컬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웜톤 팔레트가 나왔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제품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장점은 우선은 컬러가 20개나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편, 그리고 웜톤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쓸 수 있는 컬러가 꽤 많다는 거.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제 메이크업을 조금만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 베이스 컬러를 한번 깔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컬러를 베이스로 선택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 주셨던 컬러가 이 컬러랑 이 컬러예요. 이 컬러는 생각보다 손에 발색했을 때 되게 진하게 발색이 돼요. 보시면
약간 좀 되게 진한 브라운으로 발색이 돼서 사실 얘나 얘가 가장 베이스로 좀 적합하고 좀 펄이 들어있는 것들은 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한번 베이스를 좀 깔아볼게요. 얘로 이렇게 쳐서 근데 지금 보시면 팔레트가 굉장히 가루 날림 때문에 되게 많이 더러워졌어요. 이렇게 지금 손등에 털어내놨는데 약간 벽돌빛인데 조금 붉은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요걸 이제 털어냈으니까 눈 쪽에다가 한번 얹어줄게요. 아무래도 이게 발색이 강하게 되려면 조금 가루날림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에뛰드는 이번에 발색을 택하고 가루날림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는 가루날림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조금 실망을 하실 것 같은데 발색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딱 한 번에 잘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요 컬러를 지금 눈에다가 한번 발색해봤어요. 이런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발라봤습니다. 그 다음은 요 컬러를 한번 눈 쪽에 발라볼까요? 눈에 바르기 전에 조금 손등에다가 해보면 요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얘를 눈 앞쪽에만 살짝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펄이 굉장히 자글자글한 펄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확실히 좀 떨어져요. 이번에는 약간 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약간 되게 자글자글한 펄. 요거는 이제 눈 밑에다 발라주면 더 예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 컬러도 한번 발색해볼까요? 요 컬러, 요런 컬러인데요. 요 컬러는 이제 바르면 거의 금빛이 아주 차르르 도는 그런 컬러예요. 얘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펄이 조금 더 시머링한 느낌이죠. 어떤가요? 이렇게 발라봤는데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발리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발라볼게요. 지금 이렇게 20가지 컬러 중에 아까 얘를 손등에 발색해봤으니까 이번엔 이쪽 라인을 좀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눈두덩이 가운데 쪽에 바른 게 이 컬러거든요. 이 컬러로 한번 눈 끝쪽을 막아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뒤쪽을 막아줬어요. 어때요? 괜찮죠? 예쁜 것 같아. 저는 좀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이 색조합 마음에 들고 요렇게 지금 조금 많이 덜어내고 나니까 확실히 발색이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번에 이 웜톤 팔레트를 사실 때는 조금 이렇게 많이 덜어내고 좀 더 발색을 자연스럽게 한 뒤에 사용해주시는 것이 가루날림도 적고 좀 더 밀착력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셨을 때 여기까지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컬러를 이용을 해서 요 컬러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 가까이 한번 막아줄게요. 이번에는 에뛰드 하우스 섀도우 브러쉬를 좀 사용해볼까요? 역시나 근데 브러쉬에 지금 묻어나오는 양을 보세요. 제가 살짝만 비볐는데도 가루가 꽤나 좀 묻어나와서 정말 좀 털어줘야 돼요. 털어줘서 거의 이렇게 안 나온다 싶을 쯤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쌍꺼풀 라인 가까이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이 덜어줬더니 조금 확실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발색을 해줬습니다. 지금 근데 보이는 컬러랑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봤을 때는 진한 고동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회색빛이 살짝 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 컬러를 사용했으니까 이 컬러로 조금만 더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위에 음영을 좀 마무리해봤는데요. 괜찮죠? 생각보다 괜찮죠? 근데 사실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만한 컬러, 사실 이 컬러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손가락으로 한번 손등에 발색을 해볼게요. 얘 생각보다 되게 진해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진해서 베이스로 깔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베이스로 깔기는 좀 어려우니까 요 컬러였죠, 요 컬러. 요 컬러 살짝만 묻혀서 얘도 확실히 좀 가루날림이 있어요. 펄이 없는 것들도 여기 눈 밑에다가 살짝만 한번 해볼게요. 브러쉬를 너무 두꺼운 걸 써가지고 너무 영역이 두껍게 잡혔다. 근데 한번 색깔만 한번 보실래요? 이런 느낌? 되게 생각보다 진하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땐 되게 연한 코코아 같은데 살짝 바르면은 되게 진한 컬러예요. 베이스로 깔만한 색깔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그 가루 날림이 조금 있다는 거. 근데 컬러 자체는 되게 베리에이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좀 궁금한데 얘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으로 해볼까? 얘 되게 궁금하시죠? 얘 이렇게 발라서 이쪽에 한번 봤을 때 이런 느낌. 얘도 생각보다 그렇게 연하진 않죠, 그쵸? 아까 그래서 요걸로 여기 앞쪽을 채워봤는데 요 컬러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 컬러로 이제 요쪽 그 뭐야 애교살 부분을 좀 채워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하얀색도 발색을 해봤는데 별로 티가 안 나네. 그 다음에 이제 쿨톤 팔레트 리뷰를 해볼 텐데요. 웜톤과 쿨톤 정말 비교가 대비가 딱 되죠, 그쵸? 웜톤과 쿨톤을 비교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섀도우일 때는 섀도우에 오렌지빛이 더 많이 섞였는가 아니면 회색빛이 더 많이 섞였는가로 저는 웜톤과 쿨톤을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컬러에 이제 회색빛이 많이 돌죠. 예를 들어 핑크, 똑같은 핑크라고 해도 채도가 좀 낮아요. 채도가 낮고 약간 회색빛이 도는 이런 핑크들, 브라운들 같은 경우에도 웜톤과 다르게 약간 회색빛이 돌아요. 그런 섀도우들은 사실 쿨톤에 어울리는 컬러라고 하고요. 웜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핑크색이라도 살짝 웜한 느낌, 그러니까 딱 오렌지빛 느낌이 들고, 브라운톤이라고 하더라도 살짝 쿠퍼 느낌, 오렌지가 섞인 브라운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는 것이지만 저는 웜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쿨톤은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쿨톤은 근데 펄이 약간 실버 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먼저 한번 솔뜬 발색부터 해볼까요? 얘도 지금 컬러를 보시면 되게 이런 컬러 조합이고요. 가루 날림이 꽤 있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컬러가 궁금하신가요? 소리 질러! 어떤 컬러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한 컬러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건드렸던 게 사실 V앱 때 여러분들이 언니 몇 번이야 몇 번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골랐던 컬러인데요. 이 컬러 되게 궁금 많이 하셨어요. 손등에 바르면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확실히 핑크인데도 약간 쿨톤 느낌이 드는 게 인디 핑크, 그러니까 좀 약간 회색빛이 섞인 핑크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이런 컬러, 이런 컬러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 봐. 진짜 되게 미래지향적인 컬러? 약간 저는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컬러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실버 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 확실히 웜톤 팔레트보다 조금 더 데일리로 매치하기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은 이 컬러 한번 발색해볼까요? 똑같은 브라운이더라도 쿨톤에 있는 브라운은 느낌이 달라요. 보시면 똑같은 브라운이더라도 느껴지시죠? 약간 실버 느낌이 나면서 약간 회색빛이 살짝 돌아요. 이게 바로 쿨톤 브라운인데요. 웜톤 브라운이랑 아예 느낌이 좀 다르죠. 약간 보랏빛이 돌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랏빛이 많이 도네? 회색빛이 많이 도네? 펄이 조금은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감정 맞습니다. 하지만 눈에 직접 발라서 보시는 게 조금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한번 발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베이스로는 펄이 없는 컬러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베이스로는 이 컬러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손등에 발색했을 때 이런 느낌이네요. 이쪽 눈에 한번 가볍게 쳐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무슨 섀도우든지 살짝 이렇게 보랏빛이 돌아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느낌? 그 다음은 어떤 컬러를 앞에 한번 발라볼까요? 여러분들 되게 어떤 컬러를 앞에 발라볼까요? 요 컬러요? 요 컬러 한번 앞에 한번 발라볼까요? 이 컬러는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런 느낌이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쿨톤 팔레트가 구성이 되고요. 중간 부분에는 어떤 컬러를 발라볼까? 중간 부분에는 요런 컬러 한번 발라볼까요? 아예 보랏빛으로 간 거 한번 보랏빛으로 가봅시다. 요런 컬러로 한번 눈두덩이 중간에 한번 포인트를 줘봅시다. 완전 진짜 보라색인데 오마이갓. 와우. 와, 이런 느낌. 펄 자글자글한 거 이렇게 조명에 비치시면 이제 딱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 무난한 브라운이 이거일 것 같지 않아요?
이브라운 되게 색깔 무난해 보이는데? 요걸로 한번 막아볼까요? 쌍꺼풀 라인 쪽을? 요걸로 이렇게 쳐서 얜 진짜 무난하다. 완전 진짜 웜톤과 쿨톤 느낌이 확 달라요. 여기 영역 앞에 조금 퍼진 거 어떻게 해야 되지? 퍼프 없니? 퍼프로 조금 없애볼까요? 지금 보시면 웜톤이랑 쿨톤 느낌이 정말 달라요. 요쪽이 이제 웜톤, 요쪽이 이제 쿨톤. 쿨톤 느낌 섀도우는 되게 보랏빛이 많이 돌고요. 그다음 웜톤 느낌 섀도우는 오렌지빛이 많이 도네요. 저는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 여기가 낫나요? 여기가 낫나요? 제 생각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에도 좀 채워볼게요. 밑에 좀 안 써본 컬러로 좀 채워보자. 밑에 이런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요 컬러? 이거 썼었나 아까? 요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확실히 또 보랏빛이 돈단 말이지. 그냥 약간 좀 잘못하면 약간 멍든 컬러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앞쪽에는 요 컬러로 이제 좀 애교살 부분을 채워볼게요. 진짜 가루 날림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밀었더니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가루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팁브러쉬로 애교살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때요? 쿨톤, 웜톤, 쿨톤, 웜톤. 완전 이제 비교 완전 되셨죠? 짜자잔! 이렇게 해서 웜톤, 쿨톤 팔레트 리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많이 기대하셨던 것과 비슷한가요? 요쪽 쿨톤, 쿨톤 느낌도 괜찮고 요쪽 웜톤, 웜톤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섀도우만 했을 때보다 립 컬러까지 더 맞춰주면 예쁘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은 에뛰드의 퍼스널 립 팔레트 영상으로 준비했답니다. 쿨톤에 어울리는 쿨톤 팔레트, 웜톤에 어울리는 웜톤 팔레트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퍼스널 컨투어링 팔레트 요거 보시면은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것도 같이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전체 발색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영상 끝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퍼스널 웜톤 쿨톤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섀도우 팔레트 총평을 좀 남기면요. 가루 날림이 좀 심했고요. 밀착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통, 네. 근데 어쨌든 발색이 굉장히 잘 되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팔레트를 처음으로 사는데 좀 저렴한 거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에뛰드 플레이 인더 카페에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퍼스널 컬러 팔레트 웜톤 쿨톤 리뷰를 마칠게요.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 퍼스널 컬러 립 팔레트 컨투어링 팔레트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